안녕하세요, 카이리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GTA 온라인 캐릭터의 외형, 그러니까 외모를 변경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. 뭐 그러면서 겸사겸사 제가 생성한 캐릭터의 설정값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렇게 잘 만든 건 아닌데, 자, 그래도 요청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. 캐릭터 외모를 변경하시려면요, 뭐 CQ 에이전시의 VIP나 바이커의 두목으로 등록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이처럼 상호작용 메뉴에서 스타일 메뉴로 들어가시면은 외모 변경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. 자, 뭐 옆에 10만 달러라고 떠있긴 하지만 뭐 변경을 확정하지 않으면 돈이 지불되지 않습니다. 자, 이처럼 뭐 화면에 들어왔을 때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종료 관련 단축키가 있습니다. 게임패드는 B버튼, 키보드는 ESC키를 누르시면 되는데요. 자, 그러면은 뭐 비용이 청구되지 않을 테니 그냥 나가겠느냐 라는 식으로 메시지가 뜹니다. 그러면 그대로 나가시면 되고요. 자, 보시는 바와 같이 이처럼 뜨고요.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저장 및 계속하기, 이걸 눌러주시면 그때 지불이 됩니다. 자, 그렇다면은 뭐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하나씩 값을 보여드리자면요,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모든 설정이 완료되셨으면은 저장 및 계속하기를 누르시면은 해당 비용이 지불이 되고 그리고 캐릭터 외형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. 뭐 원치 않으시면은 그냥 종료를 누르셔서 이처럼 나가면은요, 스토리 모드로 나가지게 되고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.